안녕하세요, 이성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비거리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루키루키 골프 헤비 드라이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드라이버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무거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떠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버는 이름과 같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버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준비 자세 혹은 연습 스윙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 자세에서 편하게 우리 몸의 회전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이 이후에 강하게 회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휘둘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받은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드는 느낌처럼 평소에 들던 아령보다 제가 조금 더 무거운 아령을 든 느낌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아령을 들다가 가벼운 아령을 들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골프 클럽도 무거운 클럽을 휘두르다 일반적인 무게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일시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드라이버의 향상에 목적을 줄 수 있고요. 무거운 것을 휘두르므로써 우리는 근력 향상, 즉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습장에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첫 번째로 연습장에 도착하면 우선 헤비 드라이버와 같이 이렇게 무거운 도구를 혹은 이렇게 클럽을 잡고 몸을 푸는 동작을 통하여 스피드를 먼저 올려놓은 상태로 연습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개의 드라이버가 준비되었습니다. 제 오른손엔 헤비 드라이버, 그리고 제 왼손에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핀 G425 드라이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무겁게 제작된 연습용 드라이버다 보니 처음 드는 느낌은 굉장히 무겁다, 일반 드라이버와 확실히 다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헤비 드라이버로 연습 스윙을 먼저 3번 해보겠습니다.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무거운 걸로 우리 몸통을 회전 연습하다 보니 우리의 몸의 꼬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을 방금 가졌는데요. 이번엔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한번 같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숨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는데요. 확연히 느껴지는 스윙 스피드, 그리고 아무래도 가벼운 게 우리 몸에 올라와서 준비 자세가 되어 있으니 저도 정말 마음 놓고 더 강하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근력 향상, 민첩성 트레이닝, 아무래도 골프에 도움되는 스피드 트레이닝을 헤비 드라이버와 함께 이용한다면 골프 스피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두 가지 드라이버로 두 가지 다른 스윙을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헤비 드라이버로는 무거운 헤드의 무게가 백스윙 탑에 준비되니 저도 더 강한 힘과 강한 동작으로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무게감을 가진 드라이버로 스윙을 할 때는 더욱더 편한 상태로 가벼운 헤드가 지나가니 일시적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골프에 필요한 근력 향상, 그리고 스피드 트레이닝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민첩성을 기르는 동작은 우리가 클럽을 잡았을 때 본능적으로 채를 휘두르는 빠른 감각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엔 어떠한 동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거운 헤드를 이용한 평소보다 느린 백스윙으로 우리 몸의 올바른 회전과 헤드의 위치를 느낌으로써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스윙 연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천천히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백스윙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헤드가 무겁다 보니까 탑에서 우리 몸의 꼬임과 헤드의 위치를 느끼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백스윙이 완성됐을 때 천천히 다운스윙을 지나서 팔로우스루까지 스윙을 해보면 다운스윙에서도 우리 몸의 동작과 헤드의 위치를 굉장히 느끼기 쉬운데요. 이러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보면 우리 몸의 올바른 상하체의 회전과 헤드가 들어오는 궤도를 굉장히 느끼기 쉽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근력 향상, 스피드 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린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올바른 상하체의 회전을 연습해 주시면 우리 골프에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안정감 있는 백스윙, 그리고 강한 스피드로 더욱더 멀리, 더욱더 정확한 샷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헤비 드라이버를 통해서 스피드 트레이닝,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욱더 빠른 스피드 트레이닝과 우리 헤드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골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